카카오 조용히 해. 네, 안녕하세요. 키트스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자회로는 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전자회로입니다. 네,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종이판 위에다 스트링 LED를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을 살펴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미리 뚫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쭉한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전도성 테이프 이렇게 조각이 필요하고요. 얘는 천 재질로 되어 있고 접착면이 반대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손으로 찢어지진 않고요. 그리고 접착면도 전기가 통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조각, 그리고 스트링 LED 2m, 그리고 CR203이 전지 하나, 그리고 얘는 구멍에 끼웠을 때 빠지지 않는 고정 핀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저는 9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9개의 핀을 이 스트링 아트 보면은 나무판에다 못을 박듯이 종이판에다 이런 플라스틱 고정 핀을 9개를 꽂습니다. 딱 꽂았을 때는 반대편에는 이렇게 고정 핀이 튀어나오는데 빠지진 않아요. 한번 박히면 얘를 누르고 빼야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9개의 핀을 각각 구멍에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길쭉하니까 가로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LED를 여기에다 감아 주셔야 되는데 감기 전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전선 끝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전선은 전부 다 전선 끝에 코팅을 사포로 벗겨내셔야 됩니다. 사포는 예, 이렇게 샌드페이퍼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전선을 잡고 사포로 이렇게 벗겨내시면 은색의 전선이 약간 구리색, 동색, 혹은 이제 약간 노란색 빛깔로 바뀌어 보이게 됩니다. 자, 적당히 벗겨졌으면 피복이 얘를 건전지를 이 사이에 한번 대보면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불이 안 켜지면 반대로 한번 대봅니다. 켜지죠? 건전지에 동전 CR203 건전지의 앞 뒷면은 극성이 달라서 전선을 연결할 때에는 극성에 맞게 하셔야 돼요. LED가 켜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선의 두 가닥은 이 세로로 길쭉하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테이블 한 조각을 띄어서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 쪽이 접착면에 닿도록 해서 이 구멍에다 한쪽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붙입니다. 됐죠? 반대면에는 이렇게 고정되고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한 조각을 테이프 한 조각을 띄어서 얘는 접착면도 전기가 통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 피복이 벗겨져 있는 전선을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이 구멍 사이로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뒷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붙이면
건전지를 이 사이에다 이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꼈더니 안 들어온다면 반대편으로 들어오죠? 네,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LED는 이 핀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엮어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썰렁하죠? 그래서 길게 됐으니까 LED가 전선 2m니까 충분해요. 그래서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저는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세요. 얘는 좀 이렇게 가만히 그냥 놓을게요. 이 사이로 너무 간단하죠?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건전지를 이렇게 빼면 트리에 LED에 불이 꺼지고 다시 얘를 건전지를 끼우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이 됩니다. 얘를 벽에도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겠습니다.